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야구채널입니다. 현재 기아의 외국인 타자이자 철학자로 불리는 소크라테스 브리토 선수가 기대와는 조금 다른 부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 코칭 스태프들은 좀 있으면 살아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충대충 돌리는 듯한 스윙은 팬들을 짜증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수를 보며 기아 팬들이 그리워하는 외국인 선수가 있죠.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최초 사이클링 히트 20-20을 달성한 선수, 팀의 우승을 이끈 파이어풀 플레이어 로저 버나디나입니다. 로저 버나디나 선수는 1984년 6월 12일 네덜란드령 소엔 틸리스 제도내 퀴리소에서 태어나 2001년 몬트리올 엑스포스에 입단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실력을 키운 버나디나는 2008년 워싱턴 내셔널스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으며 2008시즌은 26경기에 나와 76타수, 2할 1푼 1리에 타율 16안타, 0홈런을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단 3경기 출장에서 4타수 1안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0시즌에는 134게임의 출장에 414타수, 102안타, 11홈런, 47타점을 기록하며 괜찮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2011시즌에는 91경기에 나와 309타수, 2할 4푼 3리의 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에는 플래툰 외야수로 출장하며 134경기나 출장하였습니다. 성적은 타율 2할 9푼 1리에 5홈런 15도루, 출루율은 3할 7푼 1리. 이때가 거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성적입니다. 2013년에는 1할 때 타격을 때리며 성적 부진으로 지명 할당되었고 이후 필라델피아로 이적했지만 여전히 일할 때 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버나디나는 신시내시 레즈로 이적했지만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또 LA 다저스로 이적했지만 여전히 주전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게 버나디나의 메이저리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 성적 373타수, 103안타, 15홈런, 20도루로 빅리그의 문을 두들겨 봤지만 빅리그의 벽은 높았습니다. 2016년 뉴욕 메츠로 이적해 마이너리그에서 113안타, 10홈런, 20도루로 콜업을 노렸지만 30대 중반이 다 되어가는 선수를 콜업하기에는 팀 입장에서는 크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콜업되지 못하게 됩니다. 2016년 말 기아 타이거즈는 팀의 4번 타자였던 브래필의 대체자를 찾아야 했고 그러던 중 버나디나에게 오퍼를 하게 됩니다. 버나디나는 그렇게 그 오퍼를 수락,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하게 됩니다. 버나디나는 4월부터 2할 초반의 타격과 5월 13일까지 OPS가 0.6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진을 하자 기아 팬들은 그를 퀴리소산 김호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방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5월부터 점점 살아나더니 7월에는 외국인 타자 WR 1위를 버나디나가 달성하게 됩니다. 8월에는 호타 준족의 상징인 20-20을 달성했고 타이거즈 외국인 최초 사이클링 히트까지 만들어냈죠. 그리고 타이거즈 14년 만에 100득점까지 이뤄내며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버나디나의 시즌 최종 성적은 621타석, 178안타, 타율 3할 2푼, 출루율 3할 7푼 1위, 장타율 5할 4푼, OPS 0.912, 27홈런, 32도루, SWAR 5.28로 특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버나디나는 한국 시리즈에서도 1차전 팀이 5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니퍼트에게 따라가는 추격의 3런 홈런을 쳐서 활약했습니다. 버나디나는 한국 시리즈에서 19타수 10안타, 5할 2푼 6리의 타율, 1홈런 7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버나디나의 한국 시리즈 MVP가 이렇게 보였으나 양현종의 한국 시리즈 완봉승, 세이브에 묻혀 아쉽게 KS MVP 놓치고 말았습니다. 양현종 선수도 미안했는지 버나디나 선수에게 MVP 트로피를 같이 들게 해주고 감사 인사를 하라고 버나디나에게 마이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리그 최고의 외야수임을 입증받기도 했죠. 그렇게 버나디나에게 2017 시즌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버나디나 선수는 시즌 이후 메이저리그 복귀설이 돌기도 했지만 나이 때문인지 기아 타이거즈와 110만 달러의 재계약을 했고
18시즌에 131경기 출장, 513타수, 3할 1푼의 타율, 159안타, 20홈런, 106득점, 32도루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2017년보다는 페이스가 좀 꺾였고 84년생이라는 많은 나이 때문에 에이징 커브를 우려한 기아는 버나디나와 결별을 택했습니다. 이후 버나디나는 2019년 3월 말 일본 독립리그 팀과 잇단 계약을 맺었으나 한 경기도 뛰지 않고 바로 대만 리그 라미고 몽키스에 입단했습니다. 대만 2군 리그에서 부진하다가 버나디나는 5월 20일 1군에 콜업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리그에서 24경기에 출장해 2할 5푼 6리의 타율, 2홈런 11타점에 그치며 그만 6월 30일 팀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이후 버나디나는 7월 15일 멕시칸 리그에 알고 도네로스 우니온 라구나와 계약했지만 별다른 활약 없이 2020년 2월 방출됐습니다. 이후 2019년 프리미어 12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뛰었습니다. 좋은 캐칭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 2020 시즌에는 고국인 네덜란드 리그팀인 퀵 아메르스포트르트에서 뛰었고 2021 시즌에는 퀴라소 넵투누스에서 뛰었습니다. 2022 시즌 현재 근황이 확인되지는 않는데 21 시즌 소속팀인 퀴라소 넵투누스 사이트에서 버나디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신문 스탠드를 뒤지고 뒤진 결과 버나디나의 근황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2년 4월 13일에 커먼 히엠스트라의 기사를 보면 지난 시즌 네덜란드 시리즈 경기가 끝나자 로저 베르나디나 쿠라사오 넵투누스는 즉시 가방을 챙겼다. 그의 새로운 야구 직장은 니카라과였으며 그는 동부 지역의 프로팀인 레온스터 라이온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윈터리그에서 버나디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우승을 차지한 것 같고 이게 또 웃긴 거는 현재 레온스터 라이온의 사이트에는 버나디나 이름이 없어요. 이게 네덜란드가 윈터리그하고 일반 리그를 같이 하는 걸로 추측이 되긴 하는데 겨울에 윈터리그에서 거기서 뛴 것 같고 현재는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걸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1월에 우승도 했고 아직 야구선수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버나디나 이번 시즌도 응원합니다. 네, KBO를 호령했던 버나디나의 근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